택시 탈 때 여러분은 어떤 택시 호출 앱 자주 쓰세요? 아마도 카카오티나 우티, 타다 같은 민간 업체에서 개발한 앱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최근 업계 1위인 카카오티는 유료 멤버십을 가입한 기사에게 코를 몰아주고 승객을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티의 유료화 정책 때문에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요. 자, 이 와중에 경기도 수원시가 내놓은 공공 택시 호출 앱 수원 이택시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4월 출시한 수원 이택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수원 지역 택시기사 4,694명 중 88%인 4,121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수원 지역 택시기사 10명 중 9명이 이 앱을 선택한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민간 택시 호출 앱과 달리 기사들한테 가입비를 안 받고요. 승객들한테도 호출비를 안 받는 것은 물론이고 결제 금액의 2%가 마일리지로 적립돼서 택시비로 결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앱 이용자가 5만 6천 명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또 조용히 가고 싶어요. 급정거, 급가속 운전은 싫어요와 같이 승객이 직접 운행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서 편의성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9월 말 현재 누적 콜 수가 60만 건을 넘어섰고요. 배차 건수도 39만 건에 육박한다고 해요. 이 사업이 호응을 얻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온 전국의 지자체들도 벤치마킹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 이 택시 앱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택시기사들과 승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표 공공 앱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봄바람이 날리며 혹시 대학가에 떠도는 벚꽃 엔딩 괴담 들어보셨어요? 인구 감소 때문에 수도권에서 먼 도시부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10년 뒤 전국 4년제 대학의 3분의 1은 문 닫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MBC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신입생 충원율과 등록금 의존율 등 23개 변수를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전국 203곳의 4년제 종합대학 중 내년에는 43곳이, 내후년에는 12곳이, 오는 2031년까지는 무려 70곳이 재정 위기에 빠져서 문 닫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해요. 그중 절반 이상이 지역대학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폐과 기준인 신입생 충원율 60%도 못 채울 것으로 전망되는 26개 대학도 대부분 지역대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그마저도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정원이 줄어드는 만큼 학교 재정도 악화되지만 지역대학에 대한 교육부 재정 지원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지역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개 대학 집중관리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반면 올해 교육부의 대학 역량진단 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충원율 비중이 20%로 확대되면서 지역대학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자 11월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11월 힘내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